예, 반갑습니다. 예, 예장님께서는 문예 활동을 상당히 그 뭐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예. 그 담임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예. 계속 중고등학교 때도 문예부에 활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교직에 있을 때도 어린이들 글쓰기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논술 쓰기라든가 예. 이쪽으로 지도를 많이 했고 예. 학교에서도 뭐 문진 만들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퇴직 후에도 예. 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게 젊으셨을 때 젊으셨을 때부터 학교에 이제 예. 조진하셔서 예예.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을 봉직은 몇 년 하셨어요? 40년 했어요. 40년 하셨어요. 예예. 와. 그러면 뭐 학교가 수없이 많을 텐데 예. 그 기억나는 학교 한 몇 개를 들 수는 여기에서 조금 저 나가면은 그 송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아 저 저쪽에 송광사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옆에 송광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초임 교장으로 갔을 때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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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린이들이 예. 그 뭐 노는 것이라든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 글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거기서 그야말로 학생들 뭐 글쓰기도 논술기도 뭐 모든 것을 다 참 열심히 했었고 예.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이제 조금 초임 때요. 예. 초임을 저희 고향으로 갔습니다. 예. 고향으로 갔는데 그 아이들 예. 제 이제 제자도 되고 후배도 되는 아이들 예. 그 아이들 지도할 때 밤낮으로 했던 예. 그게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제일 처음에 초임에 이제 교직에 이제 투신했을 때 예. 그때 제자는 나이가 몇 살쯤 됐고 지금 그때 제자들이 한 50 좀 넘었죠. 예. 그럼 예. 이 방송을 듣는 이제 유튜브 중에서 그러니까 시청자 예. 중에서 아 저분이 그 우리 학교 예. 뭐 선생님이다 이렇게 기억하실 때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말씀을 한 말씀 하신다면 그 처음 어린이들을 지도했을 때 예. 그때는 그 이제 밤낮으로 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했고 예. 그때 당시에 있던 어린이들이 그 이제 내가 보다 그 이제 꿈을 키워줘야 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예. 그때 좀 못다한 게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글쓰기 이렇게 전력도 안을 때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미안하고 어쨌든 처음 만났던 그 정으로 예.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 그 너무 매질을 또 이렇게 강하게 해서 조금 마음이 아프신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아, 있죠.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시골 아이들이 참 어려울 때인데 예. 그 이제 농사철이면 결석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결석을 쳤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기를 업고 오는 거예요. 이제 막 아파서 꼼짝 못한 아이를 결석을 안 시키려고 업고 와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아픈 아이들 결석은 안 치겠다. 그래서 그 뒤로 아픈 아이들 결석을 제가 안 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가정 방문 온다 그러면은 예. 그 우리 어머니가 계란 두 개 넣고 예, 예, 예. 안 그러면 뒤에 정무지 예. 잘라가지고 주면서 예. 선생님들이라 예. 이랬는데 예. 그 가정 방문 가셨을 때 어떤 추억이랄까 뭐 이제 가정 방문을 가면은 예. 예, 우리 뭐 고향 같은 데가 아니고 다른 또 벽지를 가면은 예. 그 이제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귀한 분이 오시니까 예. 막 청소를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청소가 끝나기 전에 그냥 이렇게 도착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막 그 미안해하고 당황하는 기색 예. 그런 기색이 요즘 학부모들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참 아쉬워요. 예. 그러면은 쭉 이제 교편을 40년 하셨는데 가장 그 부유한 동네 갔을 때 하고 가장 그 산골 오지나 뭐 벽지 도서에 갔을 때 그 두 군데를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면 전주에서 근무할 때 예. 그때는 아파트가 이제 여러 채 있는 곳이었는데 아파트가 좀 좋은 아파트가 있고 조금 안 좋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예. 그때 그 차별이 참 많았고 굉장히 예. 가슴 아팠어요 저는. 예. 그리고 시골에 아주 이제 벽지에 갔을 때는 중학교를 거의 안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끝나면은 저 창원 같은데 공장에 가서
취직한 애들이 경남 있어요. 창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경남 창원에 이제 취직을 하고 이제 일요일이면은 집에를 와요. 근데 저는 일요일이면 이제 거기서 근무하다 고향으로 가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못 만나가지고 굉장히 막 아쉬워하고 어떤 지금도 그 아이들이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그래. 아 그러시죠. 그 보람으로 이때까지 교편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정말 요즘은 이 존경하는 스승이 없다 그러는데 참 그 보람을 갖고 계시니까 저도 존경스럽고 참.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 제가 4학년 때 저를 잠임했던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글 쓰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 회장님의 스승이. 예, 스승. 예.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글쓰기를 가르쳐 줘요. 제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여유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쨌든 꿈을 갖게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로 그 이제 꿈 키우는데 이제 이렇게 주력을 했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꿈을 갖되 세계적인 꿈을 가져라. 화가 된다 그러면 세계적인 화가. 뭐 이렇게 디자이너 된다 그러면 세계적인 디자이너.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주력을 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보람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회장님을 뵈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놔놓고 그 교장 훈화하잖아요. 그 훈화를 몇 분쯤 하셨죠? 그때 교장 선생님들은 뭐 한 시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장 되고 나서 절대 2분 이상은 앉겠다고 작정을 하고 2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제 오래 할 줄 알고 있다가 끝 그러면 오 막 이렇게 뚜리뚜리 다음부터는 잘 들어요. 2분간 아주 열심히 잘 들어요. 2분 정도 길게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2분 한 그 훈화 오늘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번 더 재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좀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여러분들 그 훌륭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욕심쟁이가 되고 독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남을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역시 40년 그 캐리어의 교장 선생님을 제가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쭉 문예 활동도 많이 하신다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조직에 있으면서 그 이제 작가로 등단을 시위로도 하고 수필로도 하고 아동문학으로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등단 이제 가입을 하고 전북문인협회나 이런 데도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이제 했고 자 최근에는 그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의 사무국장도 했고 또 한국문인협회 임실지회장도 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그 문학적인 소양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 지금 요 대한문학이라고 하는 종합문예지가 있어요. 아, 예.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나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주간과 편집장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여기에 등단을 시켜가지고 글을 쓸 수 있도록 했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요 내가 사는 이곳 오수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아주 시골이에요. 아, 시골.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인들이 콩밥 매는 여인이에요. 잠깐만요. 그 오수라는 게 동네 이름입니까? 여기가 그 이제 전설에 나오는 주인을 살리고 죽은 개 이야기가 있는 그 오수예요. 아.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서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어르신 글쓰기를 했는데 예. 그 콩밥 매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글을 쓰게 해가지고 그 글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걸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이 책을 받은 사람들이 저녁 내 잠을 못 잤대요.
그 내가 콧밥 매는 여인들이 예.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뭐 다섯 명이 되는 10명이 되는 15명이거든요. 15명이? 예. 내가 쓴 글이 책으로 나왔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5명의 공제입니까? 예, 공제예요. 이게. 와.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계속 지도를 해가지고 등단을 시키고 제가 그 이제 임실문학회장 할 때 우리 임실문학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예. 또 전북 문예배도 가입시키고 그래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솔직히 좀 뭐 이렇게 공감된다고 해서 학력이 저학력이라든지 이렇게 낮게 평가할 건 아닌데 이제 어떻게 그런 그런 지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그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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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예. 글로 안 쓰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한 줄이라도 쓰자. 그래서 한 줄 쓰고 두 줄 쓰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편의 글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이 한 권이 나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이제 문학 뭐 지금 현재 제가 이 두리문학 회장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비롯해서 문학 활동을 많이 그리고 네. 또 나머지 책도 쭉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뭐. 예, 여기 이제 자녀 교육 물고기를 탐내게 하라가 있는데 예. 제가 퇴직을 하고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아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니까 이 학부모들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요 책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 탈무드에 보면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러게 되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애가 어머짓 해버리거나 예. 생각이 없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예. 이 본인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탐내게 하라. 이렇게 탐내게 하면 어떻게든지 한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학부모를 강의를 했는데 이 책도 상당히 잘 나갔어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예. 게 그 퇴직하신 연도가 몇 년도죠? 아, 2013년 8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보통 그 뭐 그 교장 아니라 네. 뭐 어쨌든 뭐 평교사든 교장이든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네. 잘 이런 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회장님께서는 이 일을 이렇게 하시게 되세요? 그 교직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네.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건 10년 전에 내가 준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아 내가 나중에 퇴직하면 뭘 할까를 미리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예. 뭐 논술, 뭐 지도사 자격 1급도 따고 예. 독서지도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나중에 퇴직한 뒤에도 많이 활용을 했죠. 예. 그 지금 보면은 이 뭐 IMF 아, 그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은 예, 예. 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산을 배회하면서 예. 뭐 치매가 걸리니 우울증이 걸리니 하는데 정말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노후를 아름답게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책이라든지 뭐 어떤 도서라든지 해가지고. 예, 그런 부분은요. 예. 여기 제가 지금 요 나도 신앙송 할 수 있다는 책이 있는데 아, 예. 이거는 제가 전북 문학관의 상주 작가로 근무하면서 예. 그 주민들을 불러서 신앙송 지도를 했던 그 책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퇴직을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할 때 예. 집에 있지 말고 예. 일단 노인 복지여관을 가든지. 예? 문학관을 가든지 예. 어딘가로 나가라. 예.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접속하고 그다음에 그 단체 활동에 같이 활동을 하라. 예. 그러면 할 일이 생겨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그 이분들한테 그랬어요. 예. 그 시 한 편 정도는 낭송할 줄 알아야 한다. 예. 학창 시절에 많이 했던 시 중에서 예. 그리고 또 지금은 그 나이 들면은 이 목 아파서 노래 못 해요. 예. 노래할 이렇게 차례가 되면 시를 낭송하라.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예.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른 책도 쭉 맞아서.